가죠. 양산도 김해에서 한 프로그램 전에는 상대가 400 초반? 충청북도 공중보건 한의사로. 아, 이참에 좀 내 3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체육교육과 전공하고 있는 제가 태생적으로 뼈도 좀 얇고 여자인 친구들이 제 다리 보고 막 부럽다고 다리 작더라고. 3대 중량은 300이 조금 안 됐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왔고 여기 제 동생이랑 한 살 터울 형제인데 공식 3대는 없지만 그래도 400 초반대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원래 되게 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3대 중량은 300 정도로. 저는 32살이고요. 회사원이자 라이트웨이트라는 경량원판 회사 대표입니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몸 푼 다음에 스쿼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드 하고 그 다음에 벤치하고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쿼트 때 뭐 물론 기록을 내는 것도 좋지만 좀 보수적으로 앞에 주셔야 되고 데드리프트 때 좀 쏟아내시고 벤치는 또 상체니까 그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한 9번 정도 리프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혹시나 실수했다거나 좀 더 잘해보고 싶다거나 하면 한 번 정도씩 더 해보시면 돼요. 땡해주세요. 됐습니다. 끝! 끝! 무게가 늘어나는 게 저는 그냥 프로그램 없이 그냥 무작정 했었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확실히 이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된다 된다 된다. 152 PR이긴 한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파이팅! 가자. 유튜브를 바탕으로 다음 유튜브를 올릴게요. 요거보다 계속 마니아게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재밌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좀 재밌었으면 아마 더 재밌어질 겁니다. 스트롱 5 곱하기 5 같은 경우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 전에 담배는 2대 피고 하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적다. 그리고 그 전과 프로그램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원래 그 데드 같은 균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고 나서야 이제 아, 내가 얼마나 밸런스를 안 맞았구나 이걸 약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성을 찾으니까 힘이 늘어났어요. 기능성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진짜 원래 제가 왼쪽이 안 좋아가지고 그 헬바디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원래 그 데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좌우 밸런스의 균형도 좀 맞춰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벤치로 아 내가 벤치 이 정도 불균형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니까 그다음에 그 첫 3주는 되게 힘들잖아요. 약간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마지막 3주는 스트렝스 할 때는 10개 하는 거 5개만 하면 되고 3개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아 너무 재밌다. 달콤해. 달다. 벤치는 100까지 했었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90 이상을 안 올라갔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올라가가지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90도 되게 가볍게 드시던데 95 해보고 괜찮으면 추가식으로? 네네. 카페인이랑 원래 보호대에 되게 의존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비대 구간에 내가 보충제를 끊은 이유 영상 같은 거에서 다 끊으셨다길래 저도 그냥 믿고 금비대 구간에 보호대랑 카페인을 그냥 딱 버리고 했었는데 네, 지옥이었는데 스트렝스 구간에 그만큼 또 보상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리스모체도 나와 있지만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취미랑 계획보다는 실행하는 게 더 좋다. 딱 두 가지 색이고 프로그램에 임했는데 일단은 파워리프팅도 해보셨고 버디빌딩도 해보시면서 둘 다 해본 사람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말 둘 다 해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놀랐고. 군비대 주간에 이제 10개가 이렇게 많은 숫자였다니 했었습니다. 그 2주차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뭐 3주차 때는 이제 앞서 2주 동안 이제 10개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까짓 거 한 번 더 하고서 이제 스트렝스 주간으로 넘어갔을 때 오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72 이상으로 벤치 무게가 안 늘어났었는데 갑자기 85에서 막 90대로 이렇게 점프를 한다든지 이전에는 절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끼워보지도 않았던 무게였는데 그런 식으로 좀 눈에 보이는 발전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서로 막 치아롭 하고 그 응원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3대 400을 만들고 간다는 게 이런 성취감 처음으로 누가 알아주는 이런 성취감을 정말 오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서 오늘이 굉장히 운동 인생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킬로까지 제 원하는 전에 120이었는데 지금 2차 130인가요? 그런데 더 올릴까요? 너무 가볍게도 시킨 것 같던데요? 뭔가 버슨블리스님이 운동을 보는 눈으로 저희도 운동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 좀 너무 마음에 꽂혀서 자세나 뭐 중량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버슨블리스님 프로그램 잘 따라가면서 운동에 대한 좀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원래 원하는 120이었는데 20kg 단기간의 운동을 섭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길게 보고 인생도 좀 좋게 느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제가 대학교 입시를 삼수를 했었는데 근데 삼수에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이제 꿈꿨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됐었거든요. 학생세월 보내고 약간 방황도 많이 하고 했다가 이번 어슴블리스님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다시 인생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혹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파워리프트야. 나는 파워리프터니까 아무거나 먹고 운동했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운동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썸블리스님 보고 엄청나게 영감을 얻었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만나기 전에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400은 그냥 넘겼는데 400 이하로 그냥 눈박질 치고 근데 다 그렇다고 주변에서 이제 트레이너한 친구들이나 선수한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때 확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첫날에 그냥 그 나온 자마자 바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몸무게가 떨어지면 스트렝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운이 좋게도 좋은 선수님들을 많이 만나겠죠. 근데 그런 탑급 선수들을 보면 중량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게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추럴 대회는 원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이즈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줄이 하나가 더 있고 없고가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몸에 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뭐 흔히 징그럽다고 말하죠. 징그러울 정도로 몸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운동 강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용성 그냥 절대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보디빌딩 대회 할 때 중량을 하나도 안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냥 우리가 합리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뭐 근데 그걸 안 해야 돼요. 그걸 안 해야 딱 무대에서 차이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유목민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옮겨다녔는데 이게 항상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뭔가 그 빵빵한 느낌이 아쉽고 금비드 프로그램은 빵빵하긴 한데 힘이 너무 안 들어서 아쉬운데 되게 자율적으로 치밀하게 구성이 됐다는 게 느껴졌고요. 특히나 어퍼데이 때 이제 인클라인이랑 랩플다 이런 거 묶으니까 진짜 그 펌핑 운동 딱 끝났을 때 그 느낌이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 네, 이걸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예. 세정씨 직접! 화이팅! 3년 정도? 3년 동안 안만 해도 벤치프레스 무게가 100kg를 못 찍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100kg를 찍고 409번에서 500대락 말락 하는 그런 거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못 짜지만 일단 해보자. 일단 허상한 계획으로 짜고 실행을 한다는 거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원하는 기록을 위해서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해야 될 거는 사실 내가 그동안 했던 훈련들을 되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태형님 세미나 들어서 무슨 말인지 빈 공간 부분에서 분명히 연습을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게를 날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좀 되게 힘을 쫙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만 무거워지면 여기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한 연습을 내가 5주 동안 거의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근데 그런 피드백 없이 그냥 근처가 안 늘었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냥 또 제자리 걸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운동들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돼요. 보디빌딩은 고립이지 않습니까? 15년간은 제가 많아봤자 2명, 3명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명에서 운동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3차 시기 때 뭐 벤치프레스든 스쿼트든 데드리프트든 뭐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안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블리스님께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뭐 잘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블리스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의 가치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냥 내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끝 땡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한번 돌려보고 결과값이 나온 걸 보고 아 내가 뭐가 부족했네 그럼 그 부족한 걸 좀 더 해야지 하면서 이제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제 걸로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에게 막 계속 변형을 시켜 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벤치프레스에서 좀 뭐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아 뭔가 상체에서 내가 삼두가 약하네. 그럼 삼두 운동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맞게끔 변형을 시켜 나가야지만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잘했네 끝. 또 새로운 프로그램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냥 이 프로그램에 6주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제가 PR이 290에서 시작했는데 337.5니까 거의 47.5kg가 올랐는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뛰어드시고 저는 400 이상을 회복하는 게 목표였는데 400은 그냥 넘겨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150까지가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 165kg 들으니까 기분 좋고요. 꾸준히 무게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6주 뒤에는 아마 500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주 뒤. 다 같이 하니까 확실히 들 수 없는 무게도 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벅찼습니다. 힙스러스트는 수용하지 않고 힙스러스트는 숭고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